오늘 답사를 떠나볼 동네는 포항시 두호동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 포항의 바닷가 마을이죠. 두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두호동은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고요. 예전에 여러 자연부락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합쳐져서 두호동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통양포라고도 불렸고 두무치라고도 불리는 자연부락이었습니다. 두무치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이거 영일대 해수욕장. 그렇습니다. 두호동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한문으로는 이제 두모, 그래서 이제 마을 모양이 머리 모양이다. 그런 머리 두자. 그래서 두무치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더 역사적인 내용을 거슬러 보면 바닷가 마을인 만큼 끊임없이 외국의 침입을 또 겪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군 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만호진이 고려시대 때 이곳에 있었을 만큼 네. 이곳은 바닷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두호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두호동 사람들은 이곳이 포항의 가장 오래된 포항이다. 원포항이다.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 바야흐로 여름이 깊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 더불어서 포항 시민들이 이곳 두호동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예. 단순히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호동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첫 번째 코스는 영일대 해상 누각입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해상 누각에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확실히 포항은요. 여름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멋진 바다가 있기 때문인데 두호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러죠. 두호동은 뭐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명소가 네. 우리가 지금 써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북부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남부, 북부 이런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대표적으로 저 뒤에 바라보이는 영일대라고 하는 누각이 있어서 네. 해수욕장 이름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된 거죠. 네. 강릉의 경포대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대라기보다는 루가 맞습니다. 사실 대는 언덕 대자이기 때문에 경포대나 해운대처럼 언덕이 있을 때는 대가 맞는데요. 네. 경회루라든지 촉성루라든지 그러한 2층 루각은 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만들어진 해상 루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일루라고 하는 이름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서 왔더니 영일대 누각이 있더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일대보다는 영일루로 불려도 모색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해수욕장은 뭐 영일대 해수욕장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바로 보기만 해도 뭐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포항 두호동 답사의 두 번째 코스는 설머리 물의 지구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포항 최고의 별미 물회. 어부들이 배 위에서 급하게 먹던 음식이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진미가 됐는데요. 설머리 물회지구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포항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에 오면은 먹어야 할 물회 그리고 물회들이 그렇죠. 쭉 가게들이 질비해 있는 곳 바로 이곳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두호동에 역시 있는 거고요. 네. 설머리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두모치를 이야기했는데 네. 여러 자연부락이 어우러져서 두호동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두무치처럼 설머리라는 자연부락이 있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부조장이 있던 형산에서 네. 포항의 남쪽이죠. 형산에서 멀리 바라봤을 때 바다를 만나는 땅끝이 이곳인데요. 이곳이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설자에 끝말자를 써서 설말, 설머리가 되어서 이 지역은 설머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포항에 살고 있고 포항에 오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곳을 데리고 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머리 의미로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아, 도움이 됐네요. 물에 한 그릇 먹을 때 예. 설머리는 이런 뜻이 있어라고 예.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설머리에 물의 거리가 생기면서 네. 어떤 두호동은 관광뿐만 아니라 외식까지도 포항에서 갖추어진 그러한 동네가 된 거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두호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스페이스워크. 어때요? 두호동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죠? 오늘 두호동, 우리 포항의 바다와 함께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맞습니다. 요즘 가장 포항의 핫한 곳이죠. 뒤쪽으로 보이는 스페이스워크도 걸어서 투어가 가능하잖아요. 바닷가에 인접해서 아주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우공원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두호동을 하고 있지만 두호동과 한호동은 두 군데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 높은 곳에 이제 스페이스워크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워크에서 바라보는 또 두호동 또한 아름답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두호동에서도 또 스페이스워크가 바라보이고요. 아주 뭐 명물이죠. 예, 포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두호동도 굉장히 멋있지만 앞으로 우리 두호동은 즐길거리들,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죠. 불빛 축제. 또한 이곳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 아트 페스티벌. 네. 예, 또한 우리 포항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인데 이곳 도동에서 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더불어서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올해는 좀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항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올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 이곳 포항에서 두호동에서 포항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호동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두호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소소하지만 즐거운 동네 투어를 즐겨보세요.